심근경색은 그럼 정확히 어떤 증세를 보이는 병일까요? 우선 심근경색은요,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예. 심장에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심장에 우리가 펌프질해서 우리 몸으로 피를 다 보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심장도 자기 스스로가 피를 보내는 길이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의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네요. 즉 심장으로 가는 혈액, 산소, 영양분이 막혔을 때 막히고 나면 심장의 근육이 쉽게 말씀드리면 썩어버립니다. 아하. 아,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. 예.